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옷 준비 다 하셨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가을옷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평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들 중에서도 가을에 입기 좋은 니트류 제품들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메리노 울 100%로 제작된 도톰하고 탄탄한 가디건이에요. 메리노 울이라 도톰한데 비해 정말 가볍고 따뜻한 제품이에요. 홀가먼트 공법으로 제작되었는데, 홀가먼트 공법이 뭐냐면, 홀가먼트 기계로 니트 한 판에 절개나 박음선이 없이 한 번에 짜여지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니트에 비해 고급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쇄골과 목선이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니트가 도톰한데 비해서는 답답함 없이 입을 수 있고요. 품은 넉넉하고 좀 아방한 실루엣이에요. 넥라인 따라서 이렇게 앞섭에서 밑단까지 이렇게 케이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블 디테일이 있으니까 밋밋하지 않고 조금 더 섬세한 느낌이 나요. 또 브이넥도 너무 깊이 파이지 않아서 단독으로도 입어도 좋고, 목이 좀 허전하면 이렇게 스카프 하나 추가해서 같이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디건류는 기장이 너무 길면 좀 노숙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짧으면 엉덩이가 또 드러나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기장이 좀 적당하고요. 셋업으로 같이 나온 스커트가 있는데, 제가 같이 입고 보여드릴게요. 셋업으로 입어봤어요. 기본 디자인이면서 색감이 차분해서 편안한 느낌이죠? 치마 기장도 길고 아래로 훌지는 실루엣이 여성스럽고 참 예뻐요. 조금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가지고 계신 목도리나 머플러 살짝 둘러주세요. 이런 기본 디자인에 옷 입을 때 신발, 가방, 머플러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지겹지 않게 오래도록 입을 수 있어요. 후드티나 스웨트셔츠랑 코디하면 좀더 캐주얼하면서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약속이 있는 날에는 트위드나 자켓과 함께 코디하세요. 저는 이렇게 밝은 컬러 입으면 화사하니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래로 훌지는 스커트의 실루엣이 참 예쁘죠? 상의 가디건을 샤틴 스커트와 입었어요. 제가 베이지색을 워낙 좋아해서 톤온톤으로 입었고요. 니트의 포근함과 샤틴 스커트의 은은한 강이 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는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밝은 컬러가 부담스러우시면 브라운 컬러도 한번 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는 하치 조직 집업 니트예요. 유행에 큰 구애 없이 매년 꺼내 입기 좋은 기본 디자인이에요. 울 50%에 나일론과 폴리가 혼방되어 있는 탄탄한 기본 조직의 니트예요. 이런 골조직 짜임의 집업 디자인은 니트를 좀더 젊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넥라인이 높이 올라오고요. 이렇게 집업을 열어서 넥라인을 펴주면 이 카라가 뒤로 엄청 크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이렇게 세일러 느낌이 나서 조금 더 귀엽게 입을 수 있고요. 집업은 투웨이로 돼서 위에서도 내리고 밑에서도 이렇게 올려서 입을 수 있어요. 지퍼는 실버 무광으로 되어 있고, 지퍼를 이렇게 닫았을 때 지퍼의 라인이 니트 속으로 깔끔하게 히든되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어깨 부분은 나그랑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이 목선에서 겨드랑이 선까지 이어지는 사선 디테일이 옷을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주얼한 집업 가디건에 여성스러운 샤틴 스커트를 코디했어요. 샤틴 스커트가 여성스러운 실루엣임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듯좀 시크한 느낌 나지 않나요? 컬러도 오묘하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기장이 좀긴 세미 오버핏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집업 가디건을 툭 하고 걸치고 또 올해 대세 컬러인 그레이 스커트와 함께 코디해봤어요. 가을 느낌 무신 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직장 다니신다면 이런 편안하면서도 차려입은 듯한 이룩 추천드릴게요.
무심한 듯좀 멋있는 것 같아요. 청바지와 코디하면 말해 뭐 하겠어요. 편안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바지는 아무거나 입고 그냥 입으세요. 미니스커트와 코디하고 니트 양말 색깔을 가디건과 맞췄어요. 신발에 리본 덕분에 약간 발레코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좀 귀엽네요. 스커트가 짧아지면 가을에는 양말이나 스타킹을 잘 활용하면 좋아요. 가을룩에 부츠가 빠질 수 없죠? 부츠 안에 토시를 넣어서 레이어링 해줬어요. 찬바람이 불 때 함께 신어주면 진짜 따뜻해요. 메리노 울 100% 가디건이에요. 제가 그 설문조사 했을 때 단품으로도 입고 아우터 안에 이너로도 입을 수 있는 기본 가디건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준비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디자인이 많이 없고 완전 기본 핏에 기본 디자인에 소재가 다한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리노 울이어서 역시 가볍고 따뜻하고요. 두께는 너무 두껍지도 않고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기에 딱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기장도 너무 길지 않고요. 민소매를 셋업으로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트로 같이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너로 민소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 가디건이 너무 디자인이 기본적이어서 사실 멋을 줄 데가 없거든요. 가디건 사실 때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단추예요, 단추. 단추밖에 포인트로 줄 게 없기 때문에 단추를 유심히 보시면 좋으신데 이 제품은 단추가 자개로 되어 있어요. 오묘하면서 은은한 광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해서 입으실 수 있으세요. 블랙 샤틴 스커트랑 코디했어요. 완전 기본 룩에 약간 밋밋한 느낌이어서 스카프와 진주 목걸이로 포인트를 줬어요. 풀 스커트와 함께 코디한 룩은 색감도 밝고 화사해서 입는 순간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았어요. 실내에서 약간 더울 때는 가디건을 벗어서 팔에 살짝 걸쳐주고 또는 어깨에 툭 걸쳐보세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도 빠질 수 없죠? 올드머니는 없지만 올드머니 룩 연출은 해봤어요. 사진의 착장이 너무 예뻐서 색감을 맞춰서 똑같이 입어봤어요.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스카프를 한번 둘러봤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스카프를 둘러주니 좀 더 차려입은 듯한 연출이 가능하죠? 저 지금 공연이라도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추워지면 그 위에 자켓 하나 걸쳐주세요. 워낙 기본 가디건이라 어떻게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블랙 풀 스커트와 함께 입어주니 원피스를 입은 것 같네요. 이렇게 블랙으로 룩을 연출할 때는 신발이나 가방에 포인트를 살짝 주는 것도 잘 어울려요. 그 위에 가지고 있는 트렌치 코트도 한번 툭 걸쳐보세요. 함께 입어주니 완전 분위기 있어요. 저 다음 주 약속 있는데 이렇게 입고 갈 생각이에요. 메리노 울백으로 제작된 베스트예요. 역시 도톰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많이 두껍진 않지만 짜임의 밀도가 높은 편이고 톡톡해서 가볍지만 보온성은 좋은 제품이에요. 전반적으로 품이 넉넉하게 나오고 어깨도 사실 보통의 여성분의 어깨보다는 더 넓게 바깥으로 나가 있을 거예요. 내 몸통이 이 5단에 이렇게 들어오고 옷이 오버핏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면서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넥라인의 V라인이 조금 깊이 들어온 타입이어서 넥 부분이 답답하지 않고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앞뒤판에 있는 은은하게 짜여져 있는 케이블 조직감이거든요. 이 케이블 디자인이 너무 촘촘하거나 크면 촌스러울 수 있고 아예 없으면 옷이 되게 밋밋해 보이는데 이 제품은 케이블 조직이 두껍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디자인이 다양하게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으셨을 때 조금 더 감도 있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케이블 조직이 앞판만 있고 뒤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베스트는 앞판, 뒤판, 케이블 조직이 이렇게 예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와 연출해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룩으로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그 위에 자켓을 입어주면 가을 룩 뚝딱 완성이에요. 셔츠와 함께 레이어드 해주면 조금 더 차려입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청량감 있는 블루 셔츠와 그레이 베스트의 컬러 조합이 예쁘네요.
하의만 바꿔 입어줬어요. 같은 상의인데도 하의만 바꿔주니 완전 다른 느낌이죠? 매번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룩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옷으로 다양한 룩을 연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레이는 네이비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이에요. 네이비 아우터가 있다면 함께 코디해보세요. 원피스와 베스트의 조합도 빠질 수 없죠? 너무 각 잡고 입은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면서 보온까지 챙길 수 있으니 베스트가 있다면 여름 원피스와도 잘 활용해보세요. 이 베스트는 단품으로 입어도 예뻐요. 아무리 그리 깊진 않지만 블랙 속옷과 블랙 끈 민소매 이너로 입어줬어요. 루즈핏의 포근한 니트와 차가운 가죽의 팬츠 스커트 조합은 은근히 섹시한 느낌도 나네요. 셔츠를 입고 하이 실종 룩을 연출해봤어요. 가을에는 다리가 너무 휑하면 추워 보일 수 있으니 부츠와 함께 스타일링 해주세요. 그럼 룩의 밸런스가 잘 맞아요. 올 가을 룩에는 레이어링 스타일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시고 부족한 기본 아이템이 있다면 오늘 보여드린 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미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